그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1등이 됐고 삼성전자가 이제 추격을 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사를 봤을 때도 최태원 회장이 이제 올인하겠다. 거의 이제 그런 식의 멘트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태원의 리더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좀된것 같긴 하거든요. 이 HBM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계속 지킬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역시 그래도 삼성이지 결국은 삼성이 또 빼앗아 올 거로 제가 삼성 편 들었다고 많이 욕을 먹는데,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당분간은 아마 SK 하이닉스가 많이 시장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SK가 HBM3부터는 거의 선점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고 그쵸. 생태계가 잘돼 있는 그쵸. 그러한 SK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시장 자체도 보시면 상당히 커집니다. HBM이 상당히 시장이 커져요. 작년만 해도 뭐 30%, 40%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80%, 90%, 100%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HBM3부터는 SK가 훨씬 더 시장 마켓쉐어가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선점을 했다는 그 메리트가 큽니다. 아무래도 선점을 한 SK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몇년 동안은. 고객도 훨씬 더 안정적인 SK를 더 선호할 겁니다. 그쵸.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아마 SK 쪽에 많이 쓸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고객은 검증된 그러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많이 안 바꿉니다. 조금씩 그쵸. 바꿉니다. 검증을 해가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뭐 엔비디아를 뭐 채용을 한다 해도 한 번에 안 바꿉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늘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아마 바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어떤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풀 스택 솔루션, 모든 서비스를 다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보시면 뭐 패키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삼성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HBM이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지거든요. 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초입입니다. 앞으로 성숙기 접어들면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에서 거의 양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일부 가져갈 겁니다. 근데 메인은 SK하고 삼성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 가져간다 그래도 물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SK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성장은 계속한다.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약간은 삼성에서 뭐 계속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물량 자체가 계속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SK도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두개 기업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지만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삼성이 이제 다른 반도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HBM도 수혜를 보고 더 SK 하이닉스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몇 년간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본다면 SK보다는 삼성전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HBM4부터 로직 다이를 예전에는 메모리 쪽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정 자체가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SK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이 있는데 보면 이제 성숙 공정입니다. EOB 공정 하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은 그런 공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로직 다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로직 다이는 이제 HBM 밑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신하면서 연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TSMC에서 만들다 보니까 SK가 약간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보내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낭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더 비용이 들겠죠. 여러 면으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최적화 문제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SK보다는 삼성이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 그 대만에서 컴퓨렉스 예. 2024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행사고 저도 이제 예. 그 신문 기사 보긴 했거든요. 뭐 예. 반도체 업계 거물들이 와서 다 뭐 예. 모여서 뭐 얘기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그 주도 지위를 대만에 예. 뺏겼다 이런 식 기사 봤는데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컴퓨텍스가 상당히 이제 큰 행사예요. 전 세계 예. 넘버 3에 들 정도로 상당히 큰 행사고요. 예. 또 대만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TSMC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서는 네. 95% 시장을 점유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인텔도 마찬가지고 네. 퀄컴 그다음에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다 TSMC에서 제조를 네. 한다고요. 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많은 CEO들이 참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TSMC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보시면 핵심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었어요. 네. 핵심은. 네. 근데 마찬가지로 대만이 인공지능 이쪽에 상당히 최근에도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TSMC가 이제 잘하다 보니까 또 대만이 강한 게 뭐냐면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TSMC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팹리스 기업들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 기업들도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TSMC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의 중심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파운드리는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EUV 공정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도 뭐 해봤자 인텔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라피더스. 근데 이제 경쟁은 안 될 겁니다.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다음 네. 기술력도 상당히 뒤처지기 때문에 경쟁은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인텔은 경쟁 가능성이 커요. TSMC나 삼성하고. 근데 이제 바로는 안 되지만 몇 년 있다가 네. 될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시장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 SMIC 네. 이런 기업들. 네. 근데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쟁은 안 될 겁니다. 예, 경쟁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내수용으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예.